300만 경북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제60회 경북도민체전이 오늘 포항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리는 대회인데요. 해양 레포츠 축제와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3개 시군 대표 선수단이 저마다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에 이어 형상강을 따라 100길로 봉송된 성화가 경기장을 밝히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300만 경북도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경북도민체전. 정상 개최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체전이 열렸는데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체전에는 1만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 29개 종목, 군부는 15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힘과 기량을 겨룹니다. 도민체전 기간 해양도시 포항에서는 용안 서퍼비치와 영일대 해변, 평산강 하구 일대에서 다채로운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지고 메타버스 체험관과 특산물 판매장, 관광 명소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포항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포항의 매력을 찾고 해서 앞으로 포항을 더욱더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전의 주제는 희망 빛 날의 포항입니다. 한동의 포항의 꿈, 경북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체전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